열쇠를 이런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이제 좀 풀리네. 아. 아직도 더 열리는 데가 있네. 저거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거 아까 잡은 거야? 악어? 꿈틀꿈틀대. 아 여기구만. 야. 아니다. 거기로 다시 가서 그 소켓 빼온 데서 다시 그 열어야 되네. 아이씨. 계속 거기서 다시 빼와야 돼. 또 열쇠 얻었잖아 이제. 여기 보면은 위층에 여기 아니 여기 아니고 용수주 입실 작업자 휴게실 여기 이제 일로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와서 요렇게 이렇게 저거 먹으러 가야 돼. 아니 일로 가나? 완전 뺑뺑 돌게 만들었어 길을. 아 근데 이쪽 거 이쪽인가? 기억이 안 나지? 어 이거 맞죠. 하나. 아 그럼 하나 그거 비숍 하나 갖고 왔었어야 된다. 아... 하야. 저기 하나 길 열어갖고 거기 열어야 되는데. 아... 이건 뭐야? 재즈 페스티벌 전단. 잠깐만 ZZF ZF SZF 요거다. 위에 SZF 아까 그거. 아 요거네 퍼즐. SZF 쇼컷인가? 이게 어디요? 여기 또 처음 온 데 같은데? 이게 뭐지? 뭔가 엄청난 업그레이드템 같은데? 이거는 안 열릴 거고. 배지? 그러네? 배지 크기 같은 게 들어가네?
집에 갔다 와야 되는데 그러면? 배지 가지러. 오, 수류탄이다. 봐봐, 없으면 생깁니다. 다 이게. 야, 이거, 잠깐만. 여기 왜 이렇게 낫니, 그거? 길이. 엄청 낫니, 그거. 아, 에이다가 갔던 길이구나. 어쩐지. 어쩐진 안 있더라. 그러면 비숍도 가져와야 되고 저것도 가져와야 되니까 문 하나 안 연 거 있어가지고. 타이런트는 또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서? 아. 보스전 안 되잖아. 다시 못 가네요 여기. 올라가서 또 막혀 있을 텐데. 아, 맞다! 아까 거기 꼽혀있던 게 거기까지 가서 가져와야 되거든? 아씨, 일단은 동굴키 챙기고 필름 빼놓고 키는 가지고있고 화약도 일단 잠깐 빼놓고. 간만에 저장. 그리고 여기도 저거 돌리는 거 있네. 저거. 저게 마지막으로 돌릴 건가 보다. 이거. 아! 현관, 현관! 와, 여기 다시 옴. 이거 다 썼어, 이제. 그럼 필름 보고 갈까요? 여기 다시 여기 오는 거보다는 A다고 하는 게 맞으니까 필름 빼가지고 필름 보고 이거는 빼놓고 신기하게 진짜 이어지게 해놨네. 와, 길이 복잡하고 복잡해가지고 암실 여기 가야 돼. 암실 그 다음에 온 김에 아니야 그거 별로. 아, 서장시대 뭐 먹을 거 없어. 야, 없을 거야. 뭐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아까 리커도 잡아놓은 길 잘한 거야. 어차피 계속 왔던 길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여기 리커 다 잡아놓고. 아이고 왜 잡는 게 편하대니까. 뭐요? 은신처. 어? 이게 뭐지? 뭘 보여주는 거죠 이게 지금? 아이템이 있나요? 이게 숨겨져 있나? 이것만 보고 카세트 테이프 있는 거 하나하고 전화기 위치.
에이다 엄청 기다리겠는데? 어 빨리 가야겠다. 근데 이거 한번 깨도 나중에 다시 클레어로 할 때 길 헷갈릴 것 같아. 잠겨 있으면 어느 순서로 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날 것 같아. 한 몇 번 한 네다섯 번은 해봐야 기억날 것 같은데. 클리어도 아마 이걸로 하겠지. 여기랑 거의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뭐야? 이걸 빼놔야 되나? 어. 오케이. 오. 어? 아 이거 이제 아이씨 아 버릴 걸. 버려. 빨간 거는 버려도 돼. 매그넘 업그레이드. 아 이것도 두 칸이야? 인벤을 넓히면 뭐하니? 넓히면 뭐해 넓히면. 이걸 만약에 인벤 안 먹고 8칸으로 깨는 사람 있으면 대박이다 이거 진짜. 총 업그레이드 다 한 다음에 이 두 칸으로만 깨는. 딱 인벤 두 칸 갖고 깨는 사람. 나중엔 생기겠지. 아무것도 안 먹고도 깰 텐데. 왜 또 다 일어났어 또? 아 저것들 진짜 씨. 다 일어나셨어 또. 여기 용수주 입실 여기를 가야 돼. 여기 가서 플러그 갖고 온 다음에 쟤네도 또 지나가야 된단 말이지. 들려가라 진짜. 아유. 여기다가 아무거나 꼽아도 되겠지? 갖고 올 때 다 갖고 와야 되나? 에이다 아직 못 구함. 구하는 절차가 꽤 복잡함.
말은 아니었고 폰도 아니었고 요거 중 이거 세 개 중에 하나일 거야 아마. 역시 모르니까 그냥 다 가져가는 거지. 걔네들 이쪽으로 안 와있으면 좋겠다. 아 내가 저쪽 계단으로 쪽으로 빼놨는데 씨 제발 좀 오지 마라. 오지 마 제발. 문만 열고 갈게. 제발 없어라. 다 썼죠? 버려. 어? 아니 뭐야 이거 그냥 탑만 있네. 그 4개 갖고 하는 건가 봐.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4개 갖고 하는 건가 봐. 샷건 탄이냐 아니면 매그넘 탄이냐. 다섯 발. 이제부터는 매그넘 탄은 모르는 걸로. 목표가 플러그 찾기라고? 전자부품 획득. 획득한 거 아니야 이거? 네 개. 더 이상 어디를 가서 먹을 데가 없어. 막힌 것도 없고 다 돌았어. 난 체스 룰을 모르니까 퀸잉이 뭔지도 모르고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막 찍어야 돼 지금. 아까 그 이름 써있는 것만 그대로 꼽아놓고 나머지는 찍어야지 뭐. 폰이 퀸이 된다는 규칙? 그런 게 있어? 그러면은 다시 보면 퀸과 룩은 마주보고 있었다. 비숍하고 퀸은 아니 그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 비숍이 아까 폰이라며. 그럼 비숍은 뭐야? 네 개 중에? 어느 게 비숍이야? 이게 룩이고 이건 나이트. 뾰족한 거 이거? 이게 비숍이야? 퀸 따로 존재하고 그걸 다 찾아야 합니다. 따로 있다고? 도대체 어딜 가란 말이야? 갈 데가 없는데 이제. 정말 정말 서장실이면 진짜 나 화날 듯. 아니면은 저거일 수도 있어. 아까 무슨 사진 이거
여기에 숨겨놨나? 여기가 서장실일 수도 있어. 저 위에 사진이 서장실이고 두 개 다 있는 게 미치는데 그냥 진짜 이거 놓고 가자. 이거 놓고 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 맞아. 왜 메인홀로 가는 문이 가는 문이 열렸겠냐고 하는데, 아니 뭐 열릴 수도 있긴 한데 괜히 열리진 않았겠지 그 문이. 서장실을 만약 못 갈 텐데, 맞아. 이 하트 열쇠가 없어서 어차피 못 가. 어디 가서 가져와야 되나? 응? 여기 뭐야? 나 왜 이거 안 먹었지? 여기 어디지? 영자실. 다섯 발이 났는데 맥타냐기. 기계실. 비밀의 방이 여기가 아마 거길 거예요. 그 경찰서하고 연결되는 메인홀하고. 돌아가야지. 아, 이 새끼. 퍼킹 헬. 가자. 아우 씨. 될 것 같았는데. 야, 너도 일어나니? 일어나지 마. 이 머나먼 길을 또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아, 여기 아니야. 여기. 여기는 하수도지. 어이? 돌아왔어. 다시.
거기서 어디로 갔었어야 되지? 여기서 왜 안 내려와 이거? 아 여기 진짜 어려운데? 그냥 혼자서 맨 땅으로 헤딩해서 하려면 엄청 많이 헤매겠어. 여기 엘리베이터였나? 얘네 진짜 너무하네 체력. 누가 이거 캐빈에 뜯으면은 아이템 있다 그랬냐? 이거? 속은 나도 죽신이다 진짜. 아 진짜 이씨. 내구도만 달았네. 아 내구도 안 달았다. 그래 여기 여기 매그넘탄 여기 매그넘탄이 있어. 무려 다섯 발이나. 어디 있는 거지? 여기 있었네? 펠리우스는 뭐야? 야 갑자기 든든해졌어. 좋아. 9발이다 샷건 18발에 권총은 빨리 없어도 돼. 든든든든. 이거는 이거 이 정도는 플래그 아니지. 저기 사다리를 어떻게 가지? 층 더 올라가면 없어. 뭐가? 여기 경찰서 지하 맞아요. 지하 시설. 경찰서 지하라기보다는 그냥 지하에 있는 퍼실리티. 이거는 그냥 저거야. 이게 아예 거기로 올라가는 거. 아 영안실에 안 죽이고 온 애들 몇 명 있는데. 아 귀찮네. 영안실이 어디였지?
지하로 가서 여길로 해서 내려가지. 이쪽으로 해서 그 사람 있는데 반 잘린 시체 거기 쪽으로 해서 지하로 내려가서 주차장에서 빠져 딴 데로 빠져서 가는 게 맞을 거예요. 아, 쟤 아직도 안 죽었어. 아, 지가 다 넣어서 진짜. 어? 아씨. 징해, 징해, 징해. 아, 징해. 죽어 좀. 제발 좀. 영환실이 발전실, 경찰견실로 통해서 갔었지? 경찰견실 열쇠가 아니고 성광탄인데? 아까 걔네 말대로 하트 열쇠는 클레어한테만 나오는 건가 보네. 파란색이잖아. 아니 이게 다 빠진 거야. 이게 더 이상 안 빠진다니까. 아 이놈들 게임도 안 해보고서 진짜 내가 왜 안 열겠니. 여기서 더 이상 안 열린다고. 아직 끝까지 빼요. 그러지 말고 좀. 여기는 올 필요가 없었어. 성광탄 하나 먹으려고 여기까지 오다니. 세상에. 극심한 손해.
여기만 프레임이 좀 떨어진다.